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죠. 제가 후두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평소에 강의를 하는 데다 후두염이 그러니까 목에 염증이 있으니까 좀처럼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다 낫는 이 후두염 증세가 다 낫는데요. 유튜브를 찍을지라고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낫지가 않아서 어제보다 좀 저 증상이 완화되어서 그냥 이대로 찍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제 얼굴을 봐서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탐사를 갔을 때 아, 요 땅은 아마도 생산 녹지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답사를 갔던 많은 회원님들이 그거 생산 녹지인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많이 반문하시거든요. 내 눈에 볼 때는 농림지역인데 저게 왜 생산 녹지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생산 녹지 지역과 농림지역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또는 생산 녹지 또는 자연 녹지라고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과 농림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림지역 이거 법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투자의 마인드로 그냥 간략하게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 녹지 지역 이러면 원래 많은 땅이었을까요? 생산 녹지 지역에 생산이 많은 땅이죠? 뭐에 대한 생산일까요? 네, 바로 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 쌀 생산하는 땅입니다. 그럼 농림 지역은요? 네, 농림 지역이야말로 쌀 생산하는 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그 토지 강의를 할 때 그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어느 시가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될 때 그러면 보통 임야를 많이 확장을 해 나가나요? 농지를 확장해 나가나요? 농지 쪽으로 확장을 많이 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게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또는 농림 지역이면서 옛날 말로 절대 농지, 지금 말로 하자면 농업 지능 구역이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농업 지능 구역. 예.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에 갑자기 전철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개발 계획 압력이 커진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 농림 지역에 농업 지능 구역을 해제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거 지역이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다면 차차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요. 농림 지역에서 바로 주거 지역 됐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차차 완화해 규제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든지 또는 토지에 대한 쓰임을 조금씩 풀어간다 또는 넓혀간다 그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생산 녹지 오늘 주로 할 이야기는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지역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과거에는 농림 지역 농업 지능 구역이었는데 뜬금없단 말을 다시요. 그 전에 농림지역이거나 농업지능구역일 때 계획이 없었던 전철이 개통을 한다든지요. 뭐 또는 그 지역의 시가지가 커진다든지요. 그럴 때 있죠. 그러다 보면, 아, 너희들 일단 농림지역이었으니까, 너희들 출신은 농림지역이니까, 다시 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땅은 원래 쌀 농사 짓던 데니까, 우선 농사 좀 짓고 있어. 농사 좀 짓고 있어. 쌀 생산 좀 하고 있어. 생산 녹지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에는 어떤 거죠? 네, 장래에는 이 땅이 시가지로 가져갈 계획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농지 투자를 한다면 생산 녹지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농림 지역에 농업 지능 구역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물론 용도 지역만 가지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히 저 같은 저의 견해로 이야기하자면 농림 지역을 사서 이게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를 거쳐서 시가지가 되길 기다린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뭐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지역은 속도가 물론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인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지역에 되었다. 그럼 얘는 장래의 주거 지역이나 또는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등등으로 맡길 가능성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생산 녹지 지역에 또는 자연 녹지 지역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수강생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농지 지역 보니까
한쪽은 경기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쪽은 경기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데인데 어찌됐건 계획관리 지역 조금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 옆으로 스카이비로 볼까요? 농림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빠듯한 농지 주변에 있는 요 땅이죠. 이거 용도지역 원래 뭐였을까요? 예. 그전에 여기 마을 부분은 예, 계획관리 지역, 그전부터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회원이 투자를 한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요거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네. 평택에 여러분 미군기지 이전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평택에 미군기지가 이전할 때 바로 그 앞에 땅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다시 보자면요. 예, 지금 요 오른쪽에 경기정리된 농지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경기정리된 농지가 아니고요. 예, 이게 미군기지입니다. 미군기지인데 보안상 스카이뷰를 내려다봤을 때 경지 정리된 농지인 것처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임야인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해놓죠. 예, 여기는 요만큼이 경지 정리된 농지가 아니라 사실은 예, 여기는 미군부대입니다. 미군부대 바로 앞에 땅이죠. 그죠? 그렇다면 자 미군부대 앞에서 이 미군부대 앞에 있는 바로 이런 땅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림수산부 장관이다. 이거 아이, 그래도 여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미군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난 쌀을 좀 맛보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농사를 계속 지어. 그게 맞나요? 아니면 여기 주변에 이제 군부대가 들어오니까 아 이제 농사 차차 줄여가고 농사 일단 농사 당장은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만 장래에 봤을 뭔가 다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미군 기지가 오면서 미군이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한국산도 주변을 많이 이전해 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땅엔 용도지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용도지역 보니까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되어있죠. 도로가 이렇게 하나 개설돼서 지나가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예, 요쪽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고요. 요 지금 도로를 새로 개설된 도로 남쪽으로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뭐 어느 경계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인가? 아, 요 경계를 가지고 오른쪽은 생산녹지, 왼쪽은 자연녹지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에 뭐였을까요? 아마도 농림지역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도 되어 있었을 겁니다. 즉, 절대, 옛날 말로 절대농지의 농림지역이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지역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어떨까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봤을 때 현장가서 봤을 때 어때요? 이게 현장가서 이 땅만 봐서는 이게 자연녹지지역이야 생산녹지지역이야 또는 농림지역이야 크게 구별되지가 않아요. 눈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나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 이 지역이 개발함정이 높으니까 지자체장이 옛날에는 농림지역이었겠지만 즉 옛날에 농림지역이었지만 물리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농림지역 모양으로 남아있지만 아 지자체장이 개발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바뀌겠구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역이 또 어디 있을까요? 경매물권을 한번 볼까요? 경기도 향남시 하길리에 있는 물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가 경매에 나왔는데요. 뭐, 감정값, 낙찰가 이런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땅을 보니까 생산녹지지역 되어 있네요.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단 말은요. 아, 당장은 농사 좀 짓고 있어요. 생산녹지지역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더라도 농사 좀 지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장은 이 땅을 왜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꿔놨을까요? 예, 스카이뷰 한번 다시 위성사진을 보면요. 반듯반듯한 경기정리가 잘된 농지죠.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농업진흥구역으로 써야 될 땅인 것 같죠. 맞나요? 예, 물리적인 모양은 그게 맞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뭐예요? 한참 공사하고 있죠. 뭐야 이거? 예, 다시 지적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예, 아주 근거리에는 택지개발지구를 만들고 도로가 나고 막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IC 생기고 도로 나고 그러고 있죠. 그게 다냐? 아니야.
양남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지금 지적이 분할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할되는 거 보이시나요? 착한 사람은 보이나? 아니죠. 네. 이렇게 지적이 분할되어서 농지가 분할되어서 지나가는 선이 보일 거예요. 선 모양으로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여기에 전철역이 개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여기에 개통할 전철역이 향남역인데요. 대곡에서 다시요. 대곡 소사 원시선이죠. 그죠? 예. 저 경기도 일산에 경기도 고양시의 대곡역에서 출발해서 그 쪽 원시 그 어디야? 부천까지 가서 그 부천에서 다시 여기까지 그 향남을 지나서 향남 밑으로 내려가면 향남 밑이 어디더라? 향남 다음에 안중, 안중 다음에 합덕 내려가나요? 그리고 충남 도청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 있죠. 서해안선, 거기 여기 개통 예정입니다. 그는 이 주변에 택지개발지구도 들어오고 간선도로도 많이 생기고 전철까지 개통하네. 아, 니들 생산녹지로 좀 바꿔놓자. 네, 이게 생산녹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림지역하고요, 생산녹지지역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 개 더 볼까요? 경기도 이천시 신도면 도암리에 경매가 나온 토지입니다. 자, 도암리 토지,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 물건도 경기정리가 잘된 농지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역시나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모양처럼 생겼죠. 그죠? 이 땅은 뭘까요? 이 땅 이렇게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개설돼서 하나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예. 도로가 이렇게 부필된 게 보이네요. 그죠? 도로 모양을 부필된 게 있어서 도로가 하나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건 어떤가요? 아까 향남택지개발지구가 생기면서 생겼던 큰 도로, 가선도로는 아니고 마을 들어가는 도로 정도다. 그죠? 그리고 지금 도암교차라는 것이 있는데 도암교차라고 뭔가요? 도로를 줄여볼게요. 도암교차를 줄여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어메, 여기 보네요. 예, 이게 뭐냐면 성남 장호원간 도로입니다. 성남 장호원간 도로가 나면서 예, 지금 보셨던 물건지 쪽으로 성남 장호원간 도로에 IC가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개발 가능성은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이천시장이다. 다시요. 여러분이 향남에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서 봤던 그 농지랑 이 농지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더 개발 압력이 커 보입니까? 성남 장원과 도로 앞에 있는 농지랑 그리고 지하철 앞에 있고 택지개발지구 앞에 있는 농지랑 어떤 게 더 개발 압력이 큰가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보면 조금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토지용 계획 확인서 한번 연락해볼까요? 연락을 해봤더니 농림지역 돼 있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돼 있죠. 아, 여기는 이 정도 개발합력 정도는 지자체에서 아직 이걸 지가지로 만들 계획 같은 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농림지역과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지역 차이가 없던 그냥 이런 데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규 강의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축약축약을 많이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